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특히 LLM에 특화된 반도체인 거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데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이름들 8월 무렵부터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네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보다도 싸고 성능 높은 AI 반도체 LPU.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도 8월 달인데 이제 2024년도 2월 달에는 양산을 위한 준비까지 상당히 진행되네요. 하이프 엑셀 스타트업, 거대 언어 모델은 LLM 모델에 특화된 AI 반도체, 4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든 간에 대단한 그런 기술이네요. 엔비디아의 GPU보다도 싸고 열 소모도 적고 성능이 높은 LLM, 거대 언어 모델에 특화된 AI 반도체 LPU.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화가 되어 있네요. 연구팀이 개발한 내용이 2023년 8월 달 엔비디아 A100 기반 슈퍼컴보다도 성능은 50%, 가격 대비 성능은 2.4배. 김주영 교수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하이퍼 엑셀을 이끌고 있네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뭐 개념도니까 어느 모를 초련에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AI 반도체 칩,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 GPU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빅테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 모델들이 만일 성능이 뛰어나게 되면 히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PU를 여러 개로 확장한 디자인을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게 지난해 이제 8월 달 이런 기사들. LPU 기반의 AI 서버를 AI 슈퍼컴퓨터입니다. AI 슈퍼컴을 첨단 반도체 공정에 생산 GPU 대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사네요. 세미파이브라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또 이거는 하이퍼 엑셀, 이 두 기업이 이제 반도체 설계사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레이턴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LPU를 이 두 회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은 LLM에 특화된 AI 반도체인 LPU, LPU를 상용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힘을 이렇게 규합을 했는데 이 LLM 특화 반도체 제가 한번 제미나이를 돌려보니까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LLM 특화 반도체 이게 여러 회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네요. 인텔은 모비디우스 미디어드 엑스란 그런 LPU를 탑재한 그런 AI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GPU 대신에 LPU를 사용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은 TPU-V4, 한국의 스타트업은 세미5, 하이프엑셀 이렇게 개발하고 있네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GPU가 너무나 비싸니까. 그래서 계속 그 반도체 가격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AI 모델이 광범위하게 확산돼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 구글이 이름 개발한 GPU 대신에 스스로 개발한 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최신 머신러닝 가속기로 딥러닝 모델의 훈련 및 추론 속도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설계됐다. LLM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구글이 개발한 모델이 TPU-V4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글로크라는 회사가 또 이런 LPU를 탑재한 그런 모델을 개발한 회사로 떠오르네요. 자, 이런 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참 반도체라는 게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